아버지 오늘 출근 안 하세요. 다시 무슨 일 있어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아버지. 실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여보, 아버만. 아, 애가 고집에다 이게 뭘 이렇게 묻히고 그래. 아, 됐다. 우리 집 요새 이상해. 할아버지는 아빠 챙겨주시고, 아빠는 우진 입까지 닦아주고. 분위기 왜 이래?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다. 에? 그러게요. 이제야 우리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네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밥 다 먹지 왜? 어? 너 밥상 머리 썩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왜 네가 나서? 제가 얘기 안 하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 대학병원 그만뒀을 때 나하고 네 엄마한테 말 못한 것처럼 네 애비도 그래. 그거랑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네 엄마가 너 전임이 되기만 바랬던 거 몰라? 자꾸 제 얘기로 돌리지 마시고요. 어머니한테라도 솔직히 말씀하세요. 야 임마, 35년 동안 내 월급 하나만 바라고 살아온 네 엄마야. 그런 사람한테 퇴직했다고 말하기 쉬운 줄 알아? 나도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대책인데요? 고은 가서 노숙자하고 친구들한테 치고 돌아오셔가지고 회사 얘기하시는 거 그게 대책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뭐라든 네가 신경 쓰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우진아,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니까. 지금 이력서 돌리고 곧 연락 올 거야. 저 아버지 이러시는 거 싫습니다. 제가 비참해진다고요. 야 임마, 너 지금 이러는 거 이예비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너? 아버지! 장백 선생 치료나 잘해줘. 불쌍한 사람이야. 선생님! 어, 학교 가니? 선생님 기다렸어요. 날? 할머니 편찮으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거 드리려고요. 이걸 왜? 애들이 다 할머니 일로 고맙다고 만든 거예요. 혜수 누나가 거의 다 만들어줬어요.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고맙다. 그런 인사도 할 줄 아시고 쌤도 생각보다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쌤이야, 너가 칭찬은 아닌 것 같다. 네, 칭찬이죠. 아무튼 종종 배워 쌤. 가자. 안녕히 가세요. 학교 잘 다녀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어제 얼굴은 냉정 우진이더니 오늘은 걱정 우진이네요. 소녀 과장이 남 걱정까지 해주고 가장 노릇도 할 만한가 봐요. 소녀가 아니라 어엿한 처녀입니다. 아 근데 이거 그쪽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먹을 순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정성을 뭘로 먹어? 안 먹을 거면 도로 내놔요. 아이, 뭐, 참나. 네, 오늘은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네. 우진 씨. 어, 그래. 안녕하세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같이 출근해?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 별거 아니야. 아니, 같은 동네 산다고 그랬잖아. 같은 동네 산다고 같이 다닐 이유 있어? 체면 깎인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야? 괜히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나 싫다고.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나 어제 아빠랑 단판 짓는댔지? 아빠가 우진 씨 만나고 싶으시대. 정말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라 놀래주려고 어제 말 안 했어. 어? 기쁘지 않아? 무조건 좋아해야 돼.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지 모르고. 그 무슨 소심한 말씀이실까? 설마 내가 호랑이 굴에다가 내 남자를 밀어넣겠어?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좀 얼떨떨하네. 그러니까 나 믿으라고 했잖아. 이제 우진 씨에게 달렸으니까
아빠한테 점수 따야 돼? 언제 뵈면 돼? 애비야, 엄마한테 아직 안 들켰지? 아니, 아버지, 저 거짓말하는데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서 안 되겠어요. 우진이도 걸리고 그냥 아무래도 털어놔야겠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거라도 맞고 버텨. 이게 뭐예요? 애비 상작이다. 정신만. 아버지 드세요. 여기서 사실대로 불면 너 평생 고방만 받고 살아. 아이,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한 20년? 아, 뚫근 애비 앞에서 무슨 소리야? 30년, 50년,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하여튼 가장으로서 대접받고 살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저걸 뭐 버리기라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여. 그 긴 벽에 호잡다는 말처럼 남편 퇴직에 애처 없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네, 여보세요? 저 정반전데요. 예, 일로 걸리신다요? 일하러 나오라는 전화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됐어요. 일자리 났대. 봐라, 애비가 뭘 했냐? 응? 애비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녹여. 예, 아버지. 아버님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아버마, 넌 다시 우리 집에 실질적인 가장을 임명하마. 아유, 아버지도 참. 우리 집의 가장은 우리 집의 정신적인 주주이신 아버지시에요. 가만. 근데 너 저 일자리 구하러 나가는데 취해 보이면 안 된다. 입성이 깨끗해야 사람이 바르게 보여. 아니, 이상해? 아니, 웃음 괜찮은데 머리가 좀 이상하게 보여. 어? 이상하게 보여요? 응. 머리가 뭐 비어 보인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머리가 나쁘다고요? 아니야. 너 업체 같은 것 좀 없냐? 머리가 환해. 그 말씀이구나. 지난번에 쓰던 거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리 줘봐. 어디 보자. 전 괜찮아요, 아버지? 야, 네 집 자식인지 아주 신수가 화내 보인다. 아버지도 참. 좋은 일 있으세요? 자. 저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응. 여보, 나 갔다 올게. 아니요, 어머머. 아버님 출근하는데 병도 안 하냐? 네? 네. 아,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게. 네. 저 어머니, 혹시 아버님한테 뭐 들으신 말씀 없으세요? 뭘 말이냐? 아침에 우진이가 꼭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버님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서요. 아, 입에 뭐 묻은 거 닦아준 거라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이가 어디 생전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요즘 그이가 부쩍 가까워지신 것도 이거 좀 수상하고요. 넌 부장 안에 다정한 것도 문제요? 다정도 병이래잖아요. 한마디를 안 줘요. 한마디를 안 줘. 영감! 당신이 요즘 부쩍 부장 안에 가까워졌다고 어머니 질투하나 보네요. 아, 어머님 입이 질투가 아니라요. 아, 애미, 너는 부자 여친이라는 말도 모르냐? 그 말은 아는데요. 그 말은 우리 집하고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죠. 땡! 부자 여친, 부부 유부열. 안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꼬치꼬치 하려고 들지 마라. 안 여자는 집에서 그냥 자식 건사하고 대조에 힘쓰면 그냥 되는 거요. 아니, 자식들
잘 컸고 내조에 힘쓰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애미는 요새 시어른 앞에 말 대꾸도 따박따박 잘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 나는 아는 바 없다. 여보 여보 커피. 여기. 수빈아 얼른 커피.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공주님들 잘 다녀와. 윤찬이 얘는 아직도 오밤중이야?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지. 자네 윤찬이 선보는 건 알아봤어? 바로 추진한대요 언니. 그럼 애부터 깨워. 아침은 먹여야지. 아 장모님이 좀 깨워주세요. 출근 전쟁 치르고 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애 하나 깨우는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얼른 깨워. 진구는 돌은 언제 잠을 깨는데? 어? 어? 아이씨 왜 깨워요 매워. 나와서 밥 먹어. 좀 더 자고요. 아 천원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된 게 차려줘 밥을 제때 못 먹어? 그렇게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 거야? 아 원래 숫사자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암사자들이 사냥해 놓은 음식 먹으면서 그냥 물에 끼어 살면 되는 거죠. 숫사자는 무슨. 내가 봤을 때 처남은 그냥 하이에나야. 아 진짜 참 닿겠네 참. 아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예요? 오빠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회원 한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인데? 내 처남. 에게 그 카사노바. 야 네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줘서 사람 좀 만들어라. 어? 조건은 좋잖아. 상, 속, 자. 진짜 괜찮은 여자 소개해서 성원비 단단히 받아내라. 아이고, 저 같은 애 포함졌어? 내가 그렇게라도 이 한을 풀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우리 장모님 여자만 마음에 들면 돈 부르는 대로 주실 거야. 대신 성원비 반은 내 거다. 가족끼리 꼭 이렇게 거래를 해야겠어? 언제는 나더러 출가 외인이라며. 가족끼리라도 돈 관계는 철저하게 해야지. 아무튼 알았어. 해볼 테니까 일단 보내. 부장님, 우리 회원 한 명 늘어요. 고위원식권 무마하려면 한 명 갖고 돼? 상속자랍니다. 날아간 성원비는 거기서 충당하도록 해보죠. 특별 회원 명단 좀 줘봐. 네, 팀장님. 어디 보자. 누가 있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 불려시 또 왔네. 다들 나와보세요. 배식 준비로 바쁘실 텐데 회사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단가가 인상될 겁니다. 음식값이 오른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요? 회사 방침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래도 값을 올리면 왜 올리는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반발도 있을 텐데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처럼 각자 업무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저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혜수 씨, 조금 주제넘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네?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 값이 올랐는지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말했죠? 주방은 주방 일만 하면 된다고. 병원 측에다 얘기하고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수고들 하세요. 뭔가 좀에 싸한 게 밀려오는 느낌이라. 왜?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조리장님. 우리한테 불똥 튀기기만 해봐라. 그때 내 가만 안 했을 거야. 우선 수술부터 받으세요. 병원 복지기금으로 수술비 충당은 될 겁니다.
의사 선생,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내 뱃속 열면 나 살려낼 자신 있습니까? 그건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퇴원 수속이나 밟아주세요. 수술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퇴직한 뒤로 내가 사는 게 어땠는지 의사 선생이 아시오. 그래도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과서 같은 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잉여 인생이었어요. 내 비록 곱게 살진 못했지만 갈 때만큼은 곱게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부터 해보세요. 이 지경이 됐는데 연락은 해서 뭐합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환자 생각이 그렇다면 수술을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대로 둘 순 없어요 선배. 네 입장에서야 수술을 해야겠지만 판크리아틱 캔서의 경우 생존율이나 재발률을 봤을 때는 환자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건 다르잖아요. 호스피스 제도가 왜 생겼겠어? 그래서 제가 맡은 이상 포기할 생각 없어요. 네? 정 선생님, 판크리아틱 캔서 환자 또 먹튀예요. 뭐라고요? 예? 관리 책임자요? 아니, 그렇게 큰 회사에 관리 책임자라니요? 아,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엔 건물 로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뭐 어제도 높은 자리겠죠? 뭐, 이력서 가지고 오셨죠? 아, 예,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보세요? 어, 우진아. 아버지, 혹시 지난번 저희 병원에서 보신 그분이요? 지금 같이 계세요? 아니, 그 친구 병원에 없어? 아니, 수술 받으시라고 하니까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뭐? 수술해야 된대? 아, 저기 선생님, 저 너무 급한 전화 아니시면 좀 이따가 다시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야, 우진아, 내가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하마. 끊는다. 우진 씨, 왜 아직도 까먹살인이야? 어? 아빠 만나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아, 얼른 준비할게. 정말 우진 씨 혼자 아빠 배도 괜찮겠어? 혼자서 온다니까 뭘 여기까지 따라와. 좋았어, 그 장씨. 그럼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긴장 풀어. 아빠는 엄마하고 달라. 사업적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야.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무릎 꿇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러면 안 통하려나? 무릎 꿇는 건 프로포즈대로 조카네요.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 들어갈게. 행운의 키스. 야, 여기 너네 회사야. 뭐 어때?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 책임자를 구하신다길래 왔습니다. 관리 책임자요? 아, 예. 저 이력서 여기 있습니다. 경비라고요? 아니, 나는 관리 책임자 구한다는 말 듣고 왔는데요. 잘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네요. 아,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 이거 흰머리도 하나도 없는 나이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자, 이게 흰머리도 나이가 하나... 많아서 안 됩니다. 자, 그만 돌아가세요. 아니, 이거 아니요, 여기요. 아, 왜 남의 일을 버리고 그러세요?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씨라기도 안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정말. 진짜. 아. 무슨 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본부장님. 경비 한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채용 잘하세요. 경비 보시는 분들은 회사의 얼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훈신입니다. 안치.
서린병원 응급실 닥터라고 들었는데. 얼마 전까진 대학병원 외과 일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임이 탈락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른 대학병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쉽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왜 물러나게 됐는지 아나? 자네가 능력 있는 의사란 얘긴 들었네. 하지만 인생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자네 같은 개천용의 한계야. 두 말 안 하겠네. 남자라면 여자를 위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남자 아닌가? 회장님 보시기에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지켜봐 주십시오. 예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 자네가 우리 예원이를 담을 그릇이 되나?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게 있어. 저 집안도 평범하고 직업이 의사라는 것 빼곤 가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예원이 사랑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이 사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잣대이기도 하지만 회장님 같은 분이시라면 최소한 편견 없이 사람을 봐주실 거라 믿고 왔습니다. 날 만나러 오면서 나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왔구만. 난 자네 같은 순진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난 사업가야. 사업가에 어울리는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배우고 오게. 자네가 능력 있는 의사란 얘긴 들었네. 하지만 인생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자네 같은 개천용의 한계야. 우진 씨 얼굴 보니까 잘 됐나 봐? 인사만 드리고 온 거야. 나쁘진 않았나 봐. 그럴 줄 알았어. 아, 참 예원아. 제1대학병원 말이야. 다시 약속 좀 잡아줄 수 있어? 아, 그럼. 잘 생각했어. 이래야 내 남자지. 그래. 그런 회사에는 내 이력서가 아깝지. 그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요. 아, 예. 그런데요? 저희 드라마에 출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드라마 출연이요? 아, 제가 무슨... 전 뭐 연기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 저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 보조 출연자가 너무 적게 와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선생님. 예? 비가 오면요 여기서 저쪽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비가 안 오는데? 아, 그럼 걱정 마시고요. 네, 준비됐습니다, 감독님. 저 여기요? 여기 서 있는데요? 여기 서 있어요? 자, 레디 액션! 넓고 넓은 아, 너무 빠르잖아. 자, 다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다시 한번. 액션! 원하는 곳 함부로 가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슬픔도 미움도 모두 던져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나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 너와 이렇게 춤을 춘다. 아, 이거 끝난 거예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 여기 뭐 아. 돈도 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출연료 드려야죠. 아, 이거 재밌게 일도 하고 돈도 받고 정말 좋네요, 이거. 근데 이거 방송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방송됩니다. 아,
제가 꼭 볼게요.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진짜. 예,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머리 이렇게 많이 샀어요? 우리 집에 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면서. 하긴 애들 한창 먹을 때지. 그리고 있을 때 미리미리 비축해놔야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약간 되게 열심히 살아. 저처럼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곤 싶은데 내 맘대로 잘 안 되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잘 됐으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능력으로도 잘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능력이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사람 마음을 얻는 것도 그렇고. 본인 얘기인가? 아니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아. 오늘 밤 별 참 많다, 그죠? 여자들은 별도 달도 따다주는 그런 남자 원하죠? 예쁘고 반짝이는 거 마다하는 여자 없어요? 그런데 그 별이 너무 높고 멀리 있네요. 별이니까 높이 있는 거죠, 그럼. 누구나 딸 수 있는 거면 그게 별인가요? 돌멩이지? 맞네. 그래도 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실컷 감상하세요. 우리 집 마당 빌려드릴까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옥탑방이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집이에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내일은 평소대로 냉정 우진 씨로 만납시다. 왜 이래요 이거? 나 순정 있는 남자입니다. 순정 우진 씨 잘 가요. 미나 아직 안 왔어? 응. 아까 학교 오다가 보니까 정류장에 서 있더라고. 어머, 야 미쳤나 봐. 왜 거기 서 있는데? 사과 먹고 있어? 언니 나갔다 올게. 언제까지 망부석처럼 이러고 있을 거야? 망부석인 뭐야? 아, 그런 게 있어. 뭐하러 나왔어? 종백이 기다리잖아. 그만 집에 가자. 조금만 더 있어보고. 이래선 안 돼. 이건 서울에서 김 처방 찾기나 마찬가지야. 그건 무슨 뜻인데? 이렇게 해서 만나기 어렵다고. 아,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오늘은 고기? 아, 고기 먹었잖아. 아, 오늘도 먹고 싶었어. 아, 회 먹자. 아, 싫어. 고기 먹자. 아, 몰라. 회 먹을 거야. 간다. 정말 형부가 맞아? 본명이 동백이 아파 목소리였어. 아,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뉴욕 가는데 넘어졌어. 한국에 온 건 동백이 아파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된장. 정숙 맞아서 도저히 못 듣고 있겠네. 아, 그렇다고 길거리에 그렇게 마냥 서 있는다고 찾아줘? 아, 방법이 없잖아. 어쨌든 이대로는 안 돼. 방법을 달리 해보자. 어떻게? 사람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거 좋겠다, 언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라며. 이름은 알아. 찬이. 사진도 없잖아. 닮은 사람 있어. 그래? 누군데? 현빈. 아 진짜. 아. 아니 이게 웬 거야? 당신 돈 필요하다며 친정에 얘기 좀 했어. 야, 당신밖에 없다. 어? 정말 고맙다. 어? 야,
아야, 이 돈으로 택도 없다, 야. 아유. 뭐?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우선 급한 불 끄는 데면 2억이야. 여보, 좀 더 구할 데 없어? 바깥 일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더니 꼭 큰 문제 생기면 나한테 해결하라고 하더라? 에휴, 당신은 부터 얼마나 도왔다고. 서운하게 이럴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나 친정에 더 이상 얘기하기도 힘들어. 아휴, 집에 좀 가봐야겠다. 아휴. 시댁에 돈이 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유, 어떻게든 긁어모아 봐야지. 그래, 시댁 돈 구경이나 해보자. 푼돈이라도 박박 긁어와, 박박. 아휴, 참. 들으셨어요? 최 선생님이 전인됐다는 거. 뭐? 최 선생님 집안에서 대학에 건물 올려준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나 봐요. 실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 자네도 알면서 그러나?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게 있어.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이 양반이 어디서 연탄을 나르다 왔나? 왜 그러세요? 아, 네 아버지 좀 바라거리 저게 뭐니? 거짓거리 따로 없어. 아니, 내 얼굴이 어때서? 아유, 속상해 지금. 옷은 또 왜 이렇게 젖었어요? 아, 나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더니. 공원엔 또 왜 갔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아니,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아, 아니, 얼굴이 왜 이래? 당신 점점 사람 이상해지는 것 같아.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 그 별거 다 안 가지고 호들갑이야, 그냥. 아이, 얼른 옷 벗고 씻기부터 하세요, 빨리. 아버지, 제가 나가지 말고 쉬시라고 했잖아요. 너 또 그 소리 해? 웃지 마. 제가 돈 벌어 올 테니까 나가지 말고 제발 쉬시라고요. 너 왜 아버지한테 큰 소리야? 아이, 큰 소리 무슨 큰 소리야. 애가 목소리가 큰 거야, 그냥. 아, 당신 좀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우진이 몰라요? 너 뭐가 불만이어서 이래? 어? 이 나이 먹더러 일한다고 고생하는 네 아버지한테 왜 큰 소리 쳐? 일한다고 꼴이 이렇게 된 줄도 모르는 네 아버지가 안쓰럽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가지 말란 말입니다. 너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너 아버지대로 직장 그만두란 소리야? 아버지 이미 퇴직하셨어요. 우진아! 뭐? 그게 무슨... 아버지, 퇴직하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누구나 그 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래도 오늘 나는 행복하다. 께서 원하는 이상형이라도 있어요. 여자. 좀 더 자세하게. 35, 24, 36. 가슴은 조금 더 커도 되고 허리는 좀 더 가늘어도 되고 기분 딱! 36 정도가 좋아요. 허벅지는 역시 꼴벅지? 야! 진상주의보 발령이다! 그 다음 주부터 식당 밥값이 오른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식당 조리사들 때문에 밥값 오르는 거라면서요. 누가 극합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병원 직원들 다 아는 얘기잖아. 그게 어떻게 저희 때문이에요? 조리사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아버지 퇴직금 나오면 분간시켜줄 거지? 그건 아니지. 나 오피스텔 얻어줘야지. 혹시 퇴직금 나왔어요? 나왔어 지금. 어느 은행이에요?